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자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몇 복을 받자고요? 팔복입니다. 팔복. 다시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으세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이거를 산상수훈이라 그래. 산상수훈. 그런데 이 가르치신 말씀이 너무 보배롭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보훈. 우리는 지금 산상보훈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뭐냐? 팔복이요. 팔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자. 아멘. 팔복입니다. 팔복인데 팔복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여덟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 복이요. 복. 아멘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여덟 가지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뭐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받는다? 천국입니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면 뭘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을 하느냐? 뭐야? 이거는 위치, 자세. 이거라고 했습니다. 위치와 자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위치, 자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누구냐? 주인은 누구야? 주인.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뭐요?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가는 사람을 뭐냐? 바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삶을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구의 무슨 장로님? 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정규만 장로님. 이야,
정기만 장모님은요, 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보면 정기만 장로의 일화가 나와요. 읽어봐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예,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도나이로 모셔야 돼. 아도나이. 우리는 둘로스 청직입니다. 청직. 관리자의 관리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가난이라 그래요. 가난. 예.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없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는 형편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형편은 부자가 돼야 돼. 복음을 위해서. 예. 등경위의 삶이 돼야 돼. 등경위의 삶을.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자세는 항상 뭐요? 주인과 청직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청지기가 됐다라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첫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뭐예요? 십일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의종은요, 멍청해도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을 할 때 주의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런데 딱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완전 무식한 놈이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 요한이요? 아이고 어부가 뭘 배웠겠어요. 어부가 태어나면서 고기 잡는 건 박사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요 떠드니까 안 믿는 거야. 이게요 참 한경직 목사님이 떠드니까 신사참배한 놈이 뭘 떠들어.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비난했고요. 참 비극입니다. 비극. 기독교 백년사를 해놨더니 한경직 같은 그런 신사참배한 사람이 그걸 감수라는 걸 말이야.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래서 그거요 다 찍어놨다가 다 폐간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또 해치니까요. 에? 지 교회만 아는 새끼가 뭘 나와서 떠들어. 조용기 목사님 순종 안 한 거야. 어? 조용기 목사님대로 했으면요. 그 월드미션 저 세계에 이 복음화 운동 안 하고 그걸 한국교회에다 쏟아부었으면요. 예수한국 복음통이 그때 일어나버렸어요.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 다시 부각되잖아요. 그분의 설교에, 에? 선각자들이에요, 선각자들. 시대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 기독교 정치사를 보면, 그걸 첫 번째 만든 사람이 한경직 조만식이요. 이 대한민국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요, 한경직 조만식만 못해. 조만식을 어떻게 해요, 조만식을. 응? 조만식. 그러니까 조만식 밑에서 순교자 주기철이가 나온 거야. 오산학교요. 교장이요. 조만식이가. 조만식 장로님이. 그리고 그게 학생이 주기철이란 말이야. 어디가 조만식 같은 사람이 나와요 지금. 참네.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떠드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 그래서 에이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막대한 것을 가지고서 전세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야. 예수가 그 땅에 왔잖아요. 열두 제자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안 받아들여. 버렸다고 버려.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요. 쓰다바치 해놓은 거야. 쓰다바치. 그다음 언제 가냐? 저 속죄절 때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해. 예수 재림하고 나니까 그때서 메시아가 이제 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응?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요즘 사이는 또 정강욱 목사님 나오니까요. 또 정강욱 목사 가지고 또 시비 걸잖아요. 빤스. 아이 어느 여자 빤스를 베끼는가 데리고 와봐요. 그거를 조금 그 좀 해석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어? 대구 서영교회에서. 참 못된 놈들. 그리고 또요, 그 사람은 말의 실수가 있어요. 말의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너 죽는다 막 죽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말 했다고요.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지역에 내려가 보면요. 조금 교세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하나같이 정강훈을 비난해요. 아직 멀었어. 더 두들겨 봐야 돼. 가마솥에다 감자를 넣고 찔 때 예, 젓가락이 안 들어가면요. 더 삶아져야 돼. 더 삶아져. 더 삶아져. 어쩔 수 없어. 더 삶아질 수밖에 없어. 어? 참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이 주의종이에요. 우리는요. 청교도에 와서 이걸 깨달은 거야. 아하.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 정강욱 목사님은 우리가 40대 만났거든. 정강욱 목사님은 40대 만나서 우리가 40대. 정강욱 목사님 나이가 40대고 어? 우리는 30대 후반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나 지금 만난 지금 따라다니는 목사님이랑 똑같아. 그때도 우리는 70인 줄 알았어. 하도 뻥을 쳐가지고 응. 뭐 70이라 그러지. 내 나이가 말이야 응? 70인데 말이야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을 보면 어리숙해. 어리숙한 게 많습니다. 완전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돈 다 뺏기고요. 아이고 어쩔 때는요 그 모습을 보면 저씨 저 새끼를 저 끌어다가 산속에다 묻을까? 어?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막 장로 새끼가 그런 놈도 있어요. 저 묻을까? 아, 그런데도 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에? 우리는요 주의종의 지정의를 다 내려놨어. 나도 목사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는 지정의가 없어. 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할렐루야요. 니는 안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라 그러냐면 누가 말 듣겠어요. 보세요. 정강욱 목사님은 한경기 조영기 목사님 아니 저기 한경기 이어서 김중권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불러내놓고 둘이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장경동이는요 지정이를 못 내놓고 도망갔다고. 아, 나 그거면 방송 석탄 못 된다고 도망갔는데 멍청한 우리 목사님만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거 따라오다 우리 골병 다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국 기독교 정치는 한경직 조만식이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조영기가 만든 거예요. 김중노이가 한 거예요. 그런 어른들. 그러니까 그 어른들 앞에 딱 자기 지정이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거야. 욕은요 혼자 다 먹고 살아 지금 정강욱 목사님. 더럽게 오래 살겠어. 옛날 어른들이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더만 100살까지 살면 우지원대. 우리는 100살까지 우리 끌고 다니면 어떡하냐. 우리 아무래도 걱정이야 지금. 아이고 참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위치 자세의 문제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다 내려가야 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청지기. 할렐루야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이 가슴에 임한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어? 애통이 오는 거예요. 애통. 참 애통이 오는 거예요. 천국을 못 봤는데 어떻게 애통해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애통한 거야. 응? 애통한 거야. 첫째는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405장 내가 늘 얘기하는데요, Amazing Grace.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노예상이에요, 노예상.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다가 파는데 어떻게 잡아다 파느냐? 발에다가 철을, 손에다가 다 철수갑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도망갈까봐 닭장처럼 다 배우에다 이렇게 철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게 뉘어서 이렇게 그 속에다 가둬가지고 그렇게 잡아다가 판 사람이야. 참,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하나님의 은혜. 애통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위로. 위로야, 위로. 자, 절대 여러분요, 사람의 위로를, 위로를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사람의 위로는. 우리는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아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도 우리 눈앞에서도 막 돈을 막 다발로 주는 거 다 봐요. 가슴 아프죠. 그래도 우리는 투기 안 해. 아,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나 보다. 그렇게 해버려. 그런 거요. 시샘 내지도 않아. 주님이 위로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봐요. 자, 보세요. 1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2천 명을 주면 얼마요? 2억이잖아, 2억. 그죠? 근데 목사님한테는 2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2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돼도. 그런데 웃어요. 참 기뻐요. 좋아 죽으려고 그래. 야, 바보 아니야, 바보? 돈을 2억을 가져와야지. 기쁘지. 주는데 뭘 기뻐. 그런데요, 그렇게 주고 나면요, 또 가져와. 그냥 계속 갖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열린 사람,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가 임해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예요, 온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어버려, 땅. 자, 온유한 자 상고하다가 이제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뭐냐? 다른 거 찾아볼 것 없어. 성경에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삭이 왜 온유하냐? 그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그랄 땅에 가가지고 땅을 파니까 뭐가 나와요? 우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딱 파놓으면 뭐예요? 와서 메워버려. 그러면 안 싸워요. 그래요.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또 옆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 그러면 또 다시 또 우물이 터져나와. 그러면 또 빼서. 그럼 줘버려. 그러고 가서 또 해.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잖아, 예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온유요. 그 이삭이요, 이삭.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냐?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어렸을 때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를 팔로 차고 물을 뜯고 핥히고 발광을 떨고 막 바두닥거린 게 아니고 그냥 내어드렸어, 내어드려. 이게 온유란 말이야, 이게.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할 거 없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뭔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네. 돈 준다는 거예요, 돈. 절대 여러분, 저 이재명이처럼 저렇게 악하게 한다고요. 눈 쫙 찢어져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지 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줘. 땅을 기업으로 준다. 물질을 준단 말이에요, 물질.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뭐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름. 이게 뭐냐면 만족이요, 만족. 참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뭐냐? 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 의는 뭐냐?
이 의인은 까딱 잘못하면 해석 잘못하면 골치 아픈데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삶 행동을 하는 것도 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윤봉길 의사 그러잖아요. 유관순 의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로운 일을 한 분이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이거는요, 예수의 의요, 예수. 예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했다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치겠단 말이야. 이 그래서 이 이신 격의 이신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잘 보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해도 그 부족한 걸 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해. 늘 울어도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늘 울어도 그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분의 그 의를 위해서 목마른 사람 주의 의를 따라서 쫓아가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으니 그 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것을 의에 줄인다 그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본다?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참 만족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만족은 여러분 유명한 그 기아대 책에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이쪽에 그 평택 그쪽에 지금 기아대 책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사들 옛날에는 우리 이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그 필드를 갔어요. 필드 방문하는데 필드 방문이 뭐냐면 우리 기아대 책에서 후원금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떡과 복음이요. 우리는 떡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월드미션이라든지 뭐 유니세프라든지 세계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떡이야, 떡. 근데 우리는 떡과 복음이잖아요. 이거 장로님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떡과 복음인데 우리는 꼭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들을 다 보내고 지원을 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하노이 쪽에 북쪽에 거기에서 그때 남상숙 선교사가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현장에서 봤는데 거기는 만 20대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면 추방당해 버려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넘으면 자기 선택의 권한이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를 믿은 거는 그건 괜찮아요. 이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뭘 하느냐면 아이들에게 그 재화를 가르쳐 빵도 하고 빵도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막 애들이 막 그냥 뛰어요, 뛰어 율동하면서 막 기뻐 뛰어. 얼마나 막 그냥 복음이 기쁜지.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 기아대 책에서 지원하는 그 학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죠. 거기 갔는데 우리 60년도의 그 모습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트남이 어떤 나라냐면. 1년에 1모작, 2모작, 3모작까지 해요. 물이 많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배를 안 베요.
그냥 대가리 모아지만 이렇게 자르고 그거는 세워놓고 물소 같은 거 풀어놓고 그냥 뜯어먹게. 좀 있으면 또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러는데도요 양식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 시간에 우리 기아대책 우리 집사람 그때 애들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부부가 온 팀도 있고 혼자 간 팀도 있는데 그때 사모님들은 부엌에 가서 같이 밥을 이렇게 큰 솥에다가 볶음밥을 닭고기 뭐 양파 당근 이런 거였고 애들이 많으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몇 개를 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성 그 저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밥을 퍼서 우리 요즘에는 옛날에는 뷔페 식당도 컸잖아요. 커 이게 저 쟁반이 접시가 컸다고. 근데 지금은요 고급 저 뷔페 식당 가면 접시가 점점 쬐끄만해졌어. 근데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접시 플라스틱 접시 하얀 거 그걸로 밥을 푸는데 하나 딱 퍼서 줬더니 애가 안 받아. 내가 이렇게 퍼서 왜 안 가? 안 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통역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 줘서는 안 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두 개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퍼서요. 더 퍼서 줬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쬐끔하는 것이 애들이 못 먹어줘요. 바짝 말라서 애들이 작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하고 똑같대. 대가리 빡빡 갖고 쬐끔만 해가지고 우리도 쬐끔만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크지만은 요즘 새끼들은 안 먹어도 커. 근데 우리는 그때는 쬐끔만 하다고. 사춘기도 그래서 늦게 왔잖아요. 요즘엔 초등학생이 다 사춘기 와버려. 근데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에 동생 갖다 주려고 자기가 반은 먹고 반 동생 갖다 주려고 더 달라 그런 거예요. 빵도 하나 주면 안 가져가요. 두 개 달라 그래요. 동생 준다고. 사모님들이 그거 보면서 울어 바보다가 울어버려요. 그리고 애들이요 이 고무가 나잖아. 천연고무가 나는 나라예요. 그게 베트남 나기. 그런데 슬리퍼가 없어갖고 슬리퍼가 없어가지고 애들이요 맨발로 뛰어댕겨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착 가난한 동네 가진 거예요. 막 그냥 학용품 애들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질 모르고. 그래서 지금요 지금 내년 총선 때문에 지금 올해 가야 되는데 지금요 올해 그 막 물품들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해놔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필리핀 빈곤층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필드 방문하고 3박 4일을 가면 필드 방문 다 그 돌아보고요. 어떤 데는요 모르고 우리가 전기밥솥을 사갔거든. 전기밥솥을 사서 그 좀 편하게 애들 준다고 전기밥솥을 갔는데 아니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안에다가 해놨는데 예? 천막을 쳐놨는데 세상에 천막 안에 이렇게 천막을 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작대기를 이렇게 놓고 솥을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아궁이에다 불을 떼요. 그리고 여기에 군용 침대 하나 놨어. 군용 침대 하나 놓고 애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자요. 그 산모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만 둘이 여기서 좁은 데서 자고 나머지는 아빠는 요 땅 아빠하고 애들은 땅에서 그냥 자. 그래가지고 쌀하고 뭐 고추장하고 뭐 식용유하고 이런 걸 이 한 집에 다 이렇게 포장해서 해놨고 조그마한 전기밥솥을 갔는데 전기밥솥을 꽂을 데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그런 가정도. 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는요 아이고 요즘에요 우리요 자유마을대회를 하면서 이게 A시장 같은 데서 우리가 하면 참 다 뷔페잖아요. 막 3만 5천 원짜리 4만 원 6만 원짜리 뷔페라는데요. 우리는요 그거요 갖다 퍼다 주면요 에이 맛이 없네. 하도 뷔페를 많이 먹여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아이고 그냥 막 너무 뷔페를 그냥 매주 먹으니까 매일 먹으니까 우리는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요 베트남 가난한 아이들은요 그걸 못 먹어. 응? 그래가지고 내가 사탕
천지 먹먹가지고 애들 준다고 왔어요. 이거 줬더니 애들이 그냥 다 뭉쳐와. 다 사탕 달라고. 다 달라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멘이요?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예수의 의를 본받고, 예수의 의를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 그러면 뭐가 오느냐? 만족이와 만족.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루는 이제 관광을 한단 말이에요. 필드 방문 다 끝나고 나면 하루 딱 투어를 하는데 하롱베이를 갔어요. 하롱베이. 여러분 하롱베이 봤죠? 그 안 가봤어도 아마 화면에 나올 거야. 그 무슨 그 호수에 바다에 그 산들 섬들이 몽글몽글몽글몽글 있는데요. 이야. 그래서 배를 탁 타고 하롱베이를 딱 가는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배 위에 올라갔고 그 이제 그 배 옥상에 올라갔고 탁 휴대폰을 막 멋있다고 막 사진을 찍던데 한 10분 지나니까 다 내려가 버리더라고. 왜냐면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섬이 그 섬 같고 그러니까 별 식상한 거야. 보세요. 천하에 아무리 좋은 비경도요 가서 한 10분 20분 보면요 에이 똑같은 거야. 그랜드 캐년도 그 똑같더라고.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아휴, 우리 청교도 막 처음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또 그년도 개년, 그년도 개년 막 그래가지고 거의 가자고 해갖고 우리는요 없는 돈에서 아이고 그거 하면 미국 한번 따라갔다 왔다 우리 신세 조지는 줄 알았어요. 돈 다 나 그때 당시 천만 원이요. 미국 갔다 오니까 천만 원 써버렸더라고. 그니까 저 거의 700만 원 들어가고 또 이래저래 했으니까 천만 원 들어가. 그때 당시 2006년도인데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이제 그 창원에서 이제 열차 타면서 우리 기다려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데 물어보더라. 목사님은 미국 갔다 온 지 오래됐지? 라고 그래서 아 2006년도에 갔다 오고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빨리 선거 끝나고 우리 한번 가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미국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성지순례 우리 목사님도 성지순례 못 갔더라고.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이제 그래서 약속을 지키십시오. 내가 이제 그랬어.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먹고 어떤 것을 봐도 참 만족은 없는 거야. 아멘이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거. 이거는 영적 배부름이야. 이거는 참 만족이야. 참 만족.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는요 절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온전한 만족 없어. 어? 최진실이하고 살아도 만족 못해. 아이 보세요. 야구선수 조성민하고 최진실하고 결혼했을 때 와,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그 조성민이가 바람 피우는데 세상에 최진실보다 더 이쁘면 되는데 안 이뻐요. 이야 서정이 이쁩니다. 서정이. 서정이 다 우리나라에 또래 되는데 나는 20대 총선을 하면서 중앙당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의 장세에서 수시로 만났어요. 서정이 뭐 누구다는데 이야 서정이 이쁘대. 얼굴이 주먹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안 공평한 것 같아. 진짜 이뻐요. 이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쁜 서정이하고 사는 에? 이제 서세훈 죽었잖아. 서세훈 죽었는데 서정이를 놔두고도요 일평생 바람만 피웠대. 내가 그요 일화를 들어보니까 이야 절대 여러분요 돈 많으면 안 되겠더라고. 돈 많으면 안 돼. 이게요 그 영화도 만들어갖고 그 조폭 만들어 만들었잖아 서세훈이가. 응? 그리고 뭐 이게 승승장구하고 MC 보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하니까요. 응? 그냥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하에 그렇게 이쁜 서정이하고 살아도 바람 피워 불잖아요. 결국요 끝판에 자기 딸보다 나이가 어린가? 그 사람하고 저기 저
살면서 애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베트남에서 죽었잖아 지난번에 서세훈이가 죽었다고 만족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 못해 인간은 누구로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족을 줘야 돼 아멘이요 아멘. 위로도 마찬가지 위로도 위로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돼 위로는요 땅에서 오는 건 절대 위로 안 돼 절대 그건 잠깐이 그건 사이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요 목말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보니까 이걸 초월한 분이 우리 사모님 같더라고 사모님은요 이야 사모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냥 내떠버려요 그냥 내떠버려 지하를 사라고 내떠버리더라 내가 맨날 아 사모님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오시 아이 나 싫어요 나는 애들하고 먹을래요 이야 그래요 다른 사람은요 응? 눈에서 불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냥 내떠버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와야 돼 이게 만족이요 만족 주님이 주시는요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배불러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땅에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살아요 그래서 행복지수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GDP가 낮은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아 희한하지 않아요? GDP가 높고 GNP가 높고 개인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것 같죠? 그거는 지옥이요 여러분 드라마도 봐요 회장님 집이 행복해요 어? 밑에 사원 집이 더 행복해요 사원 집이 훨씬 더 행복한 거야 어? 아이고 참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뭘 줘요?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 뭔다고요? 긍휼이요. 긍휼. 잘 들어봐요. 내가 배부르지 않은데 떡을 떼서 줄 수 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죠? 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데, 이게 긍휼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이 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목사님에 가서 보면요 옷도 양복도 맨날 그 양복이고 넥타이도 맨날 그 넥타이예요 그 정도 되면 벤치라도 끌고 댕겨야 되고 에? 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택에 보면요 벽이 다 누르 막 피가 새고 용역 새끼들이 몇 번 들어왔고 다 때려부시고 집구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그러더라고 한 번은 아예 에녹이 장가가기 전에 내가 물어봐 사모님 보고 사모님 목사님 저 목사님 혼자 자요 덩치가 엄청 크니까 큰 그 안방에 그 혼자 안방도 쬐끄만 해 예. 거기서 목사님 혼자 대자로 자면요 사모님 잘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에녹이 방에서 잔대 에녹이 애울했을 때 잤던 뭐 그러면 사모님은 에녹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요 거실에서 자요 전혀 안 불편해요. 딱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예요. 거실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은 우리 전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 보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는 목사님이 진짜 바보라서 당한 줄 알았거든. 안 바보예요. 천재예요. 천재. 진짜 천재예요. 와. 가서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휴, 저 양반이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저 바보라고 저렇게 성적표에 나와 있는데 전응하로 나왔잖아. 전응하.
근데 우지 저렇게 청질까? 와, 청질.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진짜 밥을 해서 저렇게 막 그냥 당할까 그랬는데요. 아니요. 다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사기 당할까? 안 돼. 딱 얘기하면 다 당해. 그래서요, 그 사랑주일께는요, 우리 목사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목사님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붕괴입니다. 제발 목사님 나대지 마세요. 왜? 우리 목사님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귀가 쏠깃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려고 은사를 받은 분이요. 다 줘버려, 막. 곧, 그래서 황철구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대화를 해보면 속이 막 터질라 그러는데, 야, 저 사기꾼인데. 근데 야, 야, 황장로, 빨리 줘라, 줘. 주문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는데요, 어느 세월이 지나서 어떤 분이 헌금을 보따리를 딱 가지고 그걸 딱 해서 기도를 딱 해주고 딱 나면 딱 들어오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런데, 봐라, 네가 그때 줬던 돈을 내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사기를 당해도 심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목사님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돈을 다 빨아먹어, 다 빨아먹는데도 다 줘버려. 그러면 또 가져와. 이거 보세요. 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을 받지를 못한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요, 훈련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방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배부름을 통해서 뭐냐,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나는 조그만한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유치원생이 주는 것이 많겠어요? 재벌 할아버지가 주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도 봐도 이 짬밥에 이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요, 유치원생하고 할아버지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요, 적은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은요, 나는 100만원의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요, 100억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버린 거야. 같은 긍휼이라고 해서 같은 짬밥이 아니요. 나는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요,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이게 했어도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멘이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살자.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도요, 결국은 뭐냐,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면, 이게 제자들을 보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건 뭐냐, 오순절 이후의 삶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아하 한번 따라해, 아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냐, 오순절 성령이 내 속에 와서 강타했을 때 우리는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자아가 착 파쇄가 됐을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건 나의 긍휼이요. 나의. 나는 작은 것, 별것도 아닌데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듣잖아요. 예?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고. 지도 꼬랑지로 헤엄쳐놓고 네 발로 뛰는 것처럼 막 착각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사가 각각 다르고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죠?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 목사님 앞에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는데도요 그걸 긍휼히 여겨 알면서도 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요 10만 원의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요 천억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비예요. 이게 자비.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우리 거 갖다 도용해서 써먹기는 써먹었는데 자비란 말이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용어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그래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의 은사가 크게 임한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이 뭐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다른 병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병으로 이렇게 고생할 때 그런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 그런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 불쌍히 여겨요. 왜냐면 완고한지 한 번은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속을 썩이고 말썽을 피우다가 에? 그냥 시골에 집에 내려가면요 가방 던져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마을 동네가 이제 초비상이요. 내가 내려가면 동네가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시끄럽고 막. 에,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가방을 딱 던지는데 안 나가거든. 안 나가요.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음식 만들려고 이렇게 불 때는데 우리 엄마가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혹시 예수 믿냐고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이야, 점쟁이들 또 똑똑한 놈은 그거 안 가봐.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요. 우리 엄마가 연초에 가면 꼭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나 사주팔주를 본대.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요, 한 번은 그에 갔더니, 예, 점쟁이가 그러더래. 아줌매, 이제 걱정하지 마쇼.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예수를 믿소 그러더래.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나한테 조심스럽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물어보길래 나 예수 믿어 엄마. 엄마도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자기 걸고 싶대. 그런데 우리 엄마를 전도했다고요. 그 시골 전도사님한테 내가 부탁해서 전도사님 고기를 소고기를 한 건 사다가 소고기를 몇 건 사다가 그 전도사님 가정에다 주면서 전도사님 나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만 하지만 꼭 전도사님이 꼭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인사를 꼭 하고 감사금도 얼마 못하지만 가서 시골교회 갈 때는 11조는 본교회에다 꼭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감사금 성경금은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예, 우리 아버지가요 그 다음에 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 우리 엄마는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아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거기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시하느냐면 하루 저녁에 우리 엄마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요 뭐가 자기를 확 하는데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교회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더래. 이제 그 잠에서 깨라고 시골에는 종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는 것은 예배종, 세 번째 치는 종은 마침종이에요. 그래서 종을, 첫 번째 종을 딱 듣고 자기가요, 교회를 가려고 새벽에 불을 떼서, 아궁이다 불을 떼가지고 물을 딥혀서 목욕 제기를 하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니까 다, 어? 샤머니즘 신앙이니까 예수 앞에 나가려면 신 앞에 가면 깨끗하게 나가야 된다고 다 목욕 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다 장례를 치렀다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완고한지 안 받아들여. 어? 고집도 세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방을 딱 갖다 놓고 우리 아버지를 이제는 닥달하기 시작했어, 내가. 딱 앉아놓고. 아버지! 거요! 미신 섬기고요! 저요! 절간에 댕기면 지옥 가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딱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니까 이제 그때 청년 때니까 주소 들은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 가지고 막 그냥 공격해서 예수합니다 막 된다고. 우리 아버지 요 말하면 요 말하고 요 말하면 말싸움을 시작해가지고 이 그 저 그 명절날 아버지 집에 밤 초저녁에 갔다가 나를 세워갖고 새벽까지 싸운 거예요, 둘이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요, 극락왕생이고, 뭔 지랄이고, 막, 그냥 뭐, 이걸 얘기를 하고, 나는요, 천당 얘기만 밤새도록 그러는데, 이게 끝이 안 나. 우리 아버지도 어디서 주소 들었는지, 바로 그렇게 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갈 때 되면 교회를 갈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만 자자,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가 졌어요? 내가 이긴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나는 성경을 주워 듣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막 조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 당황해서 어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잠을 자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잠이 들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뭐 했느냐면 젖어버린 거야. 꼭 십자군 전도대처럼 그렇게 해버린 거야. 십자군 전도대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칼 들고 미개한 나라에 갖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나 뭐가 잘라 쳐버리고 칼로. 어? 꼭 이런 것처럼 하는 거야. 야,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힘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러니까요, 전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또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야 돼. 그들을 긍휼히 여기야 돼. 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항상 그거로부터 시작이 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은 우리가 힘의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그 선교사들이 저기 그 어디 그 양화진,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 그들 갔는데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가진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주여, 이 나라에 와 보니까 어? 예수를요 거부하고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어? 도저히 안 받아들인 거, 서양 귀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 자세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누가 그랬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야.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북방에 끓는 가마가, 가마가 펄펄펄펄 기름이 막 끓고 있는데 기울었어, 기울어. 곧 쏟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물 없는 감옥에 담아 가두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대신칙 교단을 만든 김치선 박사 있잖아요. 김치선 박사가 한국의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 김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뭐냐, 민족 사랑이 가슴에 이사가 온 거예요. 정강욱 목사님에게.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몰라요. 김치선, 최복규, 그 다음에 정강욱,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신교단이에요. 대신교단. 그러니까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멘이요. 긍휼히 여기는, 다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삽시다. 긍휼히 여기야 돼. 긍휼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이에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멘이요. 예.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팔복을 다 오늘 끝내자고. 끝내. 다 팔복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팔복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예, 큰 틀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극진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 화평. 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설교를 한번 하고 마치자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자, 화평입니다. 화평. 이게 다른 말로는 평화예요. 평화. 화평. 화평케 하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어디 가나.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랑절기도 보면요,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오더만. 거기도 보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야. 여자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그 4층에서 그 자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금을 딱 그어놨는데 자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요 가방 좀 요거 놔뒀다고 개치라를 떨고요. 먹구리를 잡고 싸우고. 거기 교육자들은요, 싸움 말린이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말도 해보니까요, 하, 이래갖고 나라를 살리겠는가 싶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화평케. 모든 문제가 들어오면 사람들로부터 문제 생기면 정시대 먹으러 다 나한테 데리고 가. 다 나한테.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죄졌냐? 왜 나한테 다 데리고 오냐? 아이고, 국장님이 아셔야죠. 국장님이요. 아이고, 그냥 뭐예요. 그 오살리에서도요, 그 노뎀 카페에서도 그냥 경남 그 뭐 참부장 자유말도 막 고소고발한 거. 아이고, 그 얘기 들으려면요, 내가 혈관이 다 터져버려, 혈관이. 나는 내 개인적으로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 상대. 첫날부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방에서 사람이 날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도망댕길 수도 없어, 도망댕길 수도 없어. 하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나세요.
1차를 맞는데 해결이 안 돼.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또 2차 만났어. 2차 만나갖고 다 얘기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했더니요, 실행 현장하고 교차유말 대표들로 싸우는데 막 커피숍에 사장님이 나왔고, 아, 제발 좀 조용 좀 해주세요. 조용 좀. 다른 손님들도 하니까. 이야, 이게 뭐 성격이나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중재를 해서 얘기 쭉 들어보니까 자기 잘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사님 내가 약속할게. 실행위원장도 내 얘기 잘 들어. 목사님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목사님이 잘 들어요. 이 전사님을 왜 잘랐어요? 뭐야? 다 싸워요. 잠깐만. 자, 지금까지는 그걸로 끝나서 지금 말 대표 아니요 대표래. 그러면 전 목사님이 지시한 이 일을 완성을 해서 내년 우리 총선 200석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당신 내 권한으로 국장의 권한으로 천부장 자리를 내가 복귀시켜줄게. 아멘 할렐루야. 실행위원장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둘이 악수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도 경남 진주에 내려갔더니 그 전사님이 날 붙잡고 할머니가 붙잡고 아가씨도 아니요 다 폭상들은 할머니가 막 날 붙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천부장이 뭐라고 걔도 안 주소는 천부장 그거 아이고 나 참 내가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못 만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에이 정말 참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딱 해줬어 몇 사람이야 몇 사람 그렇죠. 시흥에도 마찬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난리를 쳐. 이게요.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거야. 우리는 화평의 사도가 돼야 돼. 이야. 나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나 생각해봤어요. 오만. 지금 이제 장학일 목사님 못하겠다 손들어버렸어. 밤이요 그냥 12시고 1시고 전화와가지고 그냥 따지고 그냥 고발하고 그래갖고 나 못 살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대 나 못 해먹었대 참나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여 쉬운 게 아니여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간념주의예요. 간념. 응? 간념적인. 간념적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어.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간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멘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뭐하느냐?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영으로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 화평케 해야 돼. 화평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이요. 이 화평도요 인간의 힘으로 못해. 남 용서하는 거 절대 인간의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다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성 프란시스 같은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용서하고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 기도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신집사님이 또 이제 올릴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찾아서 우리 방에 올리니까 우리 방에 다 들어와요. 좋은 자리들 많이 들어왔어.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는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새들이 다 와서 앉아있어요. 동물들이 다 와있어요. 예.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요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성막으로 말하면요 뭐냐 성막에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도 뭐가 남아요? 죄는 남는 거예요. 죄.
동물이 다 타고 나면 연기로 다 올라가고 나면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재. 그러면 재가 그대로 놔두면 바람 불어가지고 뭐가 돼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이 다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다 걷어내서 부삽에다 담아가지고 에? 밖에서에다 담아서 어디다가 어디에 그 아골골짜기에다가 딱 붙는단 말이에요. 골짜기에다가 어? 아골골짜기에다가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다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갖다 쏟아 하나님 앞에 쏟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는 교회야. 숫자가 많은 교회가 능력있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능력있고 힘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대형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팔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흩어져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실족하지 않고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수원 사랑주일교회를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워주시고 이제 점점 확대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종들며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종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